내가 지금 방문한 이곳은 하노이 현지인들에게 맛집으로 소문난 닭고기 쌀국수집. 현재 시간 오전 8시밖에 안 되었지만 이미 입구부터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어. 그런데 하노이 길거리 쌀국수의 가격이 25,000동인데 반해 이곳의 쌀국수는 무려 70,000동. 이렇게 가격이 거의 3배나 높은 이유는 내부에 에어컨이 나오며 좌석이 편한 것도 있지만 사용되는 원재료의 품질 차이와 거기에 소비로 때는 깊은 맛이 일품이기 때문일 거야. 아무튼 한 끼 식사에 거금을 지불하는 손님들의 대부분은 하노이에서 나름 침 좀 뱉는 중산층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이겠지. 지금까지 노점 식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의도치 않게 새로운 인연을 만났었고, 비록 여자를 돌처럼 대하지만 뜻하지 않게 깊은 관계로 발전하여 결국 아픔만을 남기고 떠난 상남자 미노스. 물론 나로 인해 그녀들이 느꼈을 설렘과 풋풋함은 내가 떠나면 그녀들 마음속에 생채기처럼 남는다는 걸 알지만, 오지랖 넓게 이런저런 사정까지 봐주기에는 내가 그렇게 배려심이 많거나 한가한 사람이 아니며,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이별을 통해 그들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해지리라 믿고 있지. 나를 두고 싸우는 자매, 글래머 자매. 따라서 지금 방문한 쌀국수 집에서는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내심 기대하는 중이야.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렘이 나의 여행을 지속해야 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지금 방문한 이 고급진 닭고기 쌀국수 집에서는 과연 어떠한 인연이 나를 기다릴지 궁금할 따름이야. 야, 조감독, 음악 꺼, 새끼야.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인연에 잠시 말문이 막힌 미노스. 현지인들에게 소문난 맛집이 맞는지 내 앞에 인연은 쉼없이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어. 꽤 연로하신 듯한데 이 비싼 식당에 혼자 앉아 계신 걸 보면 바가더론께서 먼저 떠나시며 남긴 유산을 마땅히 쓸 곳이 없어 맛집 투어를 하시는 듯해. 그러고 보니 길거리 여느 노인분들과는 달리 고급진 면 레이온 혼방 땡땡이 옷과 테이블 위에 떡하니 올려놓은 두툼한 일수 가방에서 그녀의 재력이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지. 이거 몇 년만 꾹 참으면 그토록 바라던 한량의 삶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는 걸까? 에라이, 모르겠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기에 그녀에게 당돌한 표정으로 말하였지. 정신나간 생각이라는 건 아는데요, 할머니한테 여쭤보지 않으면 이 생각이 평생 머릿속을 쫓아다닐 것 같아요. 할머니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린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좋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요. 식사 후 나와 함께 호황 게임을 걷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다 치자고요. 그때가 되면 할머니는 요양...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이 생각만큼 재밌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만난 모든 남자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때 그 남자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중 하나가... 바로 저예요.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 이 시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 놓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놓친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실에 할머니는 물론이고 그 시설의 관리자분들께 감사해야 할지 누가 알겠어요. 나는 나고자인데다가
의욕도 없고 따분한 놈이니 할머니는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고 따라서 행복한 거예요. 현타 온다. 그만하자. 그죠? Do you have enough change? Do you have enough change? I have 500. 아직 안 풀렸구나. 우리 집 나이